오늘은 대한민국 국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나라의 이름이죠. 그 유래와 뿌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인 대한민국이 최초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대한은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이 그 뿌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1897년 고종이 명명한 대한제국에서 떠왔고, 당시 중국이 신의 혁명으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했는데, 이름이 중화민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화민국에서 민국을 따서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진압 요청을 했는데, 1885년 갑신정변 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의 동학혁명 진압을 위해서 자동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동학혁명이 진압되고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1894년 6월부터 1895년 4월까지. 그런데 여기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청나라의 패배를 목격한 고종이 더 이상 청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음을 알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2년 후인 1897년 조선을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으로 선포합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고종 황제가 입은 황제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조선호텔 바로 옆에 원구단을 짓고 천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황궁만 남아있습니다. 저쪽 왼쪽에 보시면 이 3층 건물 있죠? 이것이 황궁입니다. 네, 천재는 황제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황제의 나라. 그래서 중국만 천재를 지내고 조선은 600년 동안 공식적으로 황제의 위치는 왕이었기 때문에 천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종은 이제 청나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당당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를 등극하고 나서 천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국 앞에 이 대한은 어디서 떠왔을까요? 네, 제국은 황제의 나라니까 제국인데 이 고종은 왜 대한제국이라 했을까요? 이 대한은 고조선의 삼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고종은 아마 고대사와 상고사에 굉장히 정통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했나 보죠?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던 곽영철 변호사가 역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대한이 고조선 삼한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종은 우리나라 역사에 조예가 깊었는데, 고조선이 원래 삼한, 삼조선, 즉, 삼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역사관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워낙 영토가 넓어서 고조선은 만주지방의 진한, 요서지방의 변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만, 이렇게 삼한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네. 그 나라 이름이 진한, 변한, 만입니다. 그래서 이 고종은 이 진한, 변한, 만을 전부 합해서 대한이라고 했던 겁니다. 고조선이 망한 후에 한반도 남쪽에 삼한을 본따서 진한, 변한, 만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요. 고종이 말한 대한은 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남한의 남쪽에 이 조그마한 삼한이 아니라 만주 지역과 지금의 요동 요서 지역에 있들은 아우르는 이 고조선의 삼조선을, 즉 삼한을 의미한 것입니다. 삼한이 나중에 삼조선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곽영철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에 이와 관련한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대한변협신문 곽영철 변호사. 대한의 의미. 대한민국이라 할때이 대한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나라의 국호에 대해 대한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고종 황제다. 조선왕조실록 1897년 10월 11일자에 기록에 따르면, 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개국 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으니 지금 천하의 호칭을 대한으로 정한다고 해서 안될 것이 없다. 지금부터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해라 하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가. 그리고 이틀 후 고종 황제는 원구단에서 하늘에 천재를 올리고 대한제국의 출범을 천하만방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삼한이었으므로, 즉 고조선 시대의 초대 단군왕검이 나라를 진한, 변한, 만으로 나누어 다스린 것이 삼한의 시초이므로 그 한을 되살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 것을 명한 것입니다. 19세기 말 고종 황제가 조선 대신 대한이란 새로운 국호를 선포한 것은 우리나라가 고조선의 삼한을 계승한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실록권 36에도 대한의 한해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97년 1월 11일죠.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될 것이 없다. 이렇게 고종실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는 이렇게 고종의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따오고 중국의 중화민국에서 민국을 따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919년 4월 11일입니다. 1940년 8월 15일 남북이 분단되죠. 그래서 소련이 점령한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쪽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요. 국가 이름 제정하기 위해서 1948년 7월 1일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제정했습니다. 제적의원 188명 중에서 찬성 163명, 반대 3명. 이렇게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정했던 거죠. 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보면, 제헌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유구한 역사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그 위에 고조선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은 태양과 같이 밝고 밝음과 무궁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고대 광활한 영토를 중국에 빼앗기고 작은 영토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밤에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으로 중국 그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 큰 밝은, 큰 양심, 큰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큰 정신과 큰 밝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